원래 캔바를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챗GPT 플러그인을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다루실 수 있고 사용해보지 않으셨던 분들은 꼭 사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사업가입니다. 제 채널에서는 챗GPT와 돈 버는 방법에 대해 컨텐츠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챗GPT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에 의해 챗GPT를 더 잘 쓰고 싶으시다면 재생 목록의 챗GPT에서 더 많은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한국어 친화적이며 완벽한 퀄리티를 뽐내는 디자인 편집 및 콘텐츠 제작 플러그인을 소개합니다. AI와 관련된 여러 서비스들이 핫해지기 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래픽 디자인 플랫폼의 양대산맥은 망고보드 그리고 캔바였습니다. 두 서비스 모두 한국에서는 유명해 이미 많은 웹디자이너 그리고 저처럼 웹디자이너가 아닌 일반인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여기서 오늘 소개할 플러그인은 바로 캔바 플러그인입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캔바 웹사이트에 들어왔습니다. 프레젠테이션부터 시작해 포스터, 문서 및 기타 시각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디자인 플랫폼입니다. 이제는 이 캔바가 AI와 만난 것입니다. 이렇게 챗GPT로 넘어오게 되면 캔바 플러그인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캔바는 저를 포함한 모두에게 익숙하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 기능과 사용법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콘텐츠로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사실 저는 캔바보다는 망고보드를 더 자주 사용했었고 실질적으로 활용해본 적은 몇 번 되지 않습니다. 과연 챗GPT 플러그인과 결합한 캔바의 성능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가을 맞이 할인 프로모션을 위한 인스타그램 포스트를 제작해주세요 라고 입력해보겠습니다. 총 4개의 템플릿 예시를 제안합니다. 저는 이 중 블랙 프라이데이 텍스트가 담긴 이번 템플릿을 선택하고 프로모션 내용은 기간은 9월 10일에서 20일까지 할인은 전 품목 20% 할인 브랜드 이름은 평범한 사업가 프로모션 제목은 가을 맞이 할인으로 입력하겠습니다. 프로모션 내용을 입력하면 디자인을 완성해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플러그인을 통한 직접 편집 기능은 제공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때문에 해당 템플릿으로 이동해 직접 편집을 해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간단한 회원가입을 마친 뒤 이렇게 템플릿이 나왔습니다. 이미지 내에 있는 텍스트를 직접 수정이 가능했습니다. 좌측을 보시면 정말 많은 디자인의 템플릿과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혹은 내가 콘텐츠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톤 앤 매너에 맞게 자유롭게 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좌측에 직접 키워드 검색을 통해 템플릿을 찾을 수도 있어 세일을 입력해봤습니다. 주어진 템플릿에 제가 넣고자 했던 프로모션 내용을 넣어주기만 하면 하나의 콘텐츠가 쉽고 빠르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좌측 카테고리에는 요소, 도형, 그래픽, 스티커, 텍스트, 이미지 업로드, 그리기 등 다양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새롭게 오픈하는 카페의 로고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총 5개의 예시가 나왔는데 1번 템플릿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깔끔하고 모던한 디자인이 나와 좀 놀랐습니다. 예쁜 것 같습니다. 따로 로고를 검색해보니 다양한 유형의 로고 디자인들이 나왔습니다. 페이지를 추가하여 마지막으로는 제 채널과 챗GPT와 관련된 간단한 무언가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캔바 플러그인을 사용하면서 무엇보다도 완벽하게 한국어 친화적인 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른 플러그인들은 작업 시 번역이 가능한 것이지 자연스러운 처리가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래 캔바를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챗GPT 플러그인을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다루실 수 있고 사용해보지 않으셨던 분들은 꼭 사용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무언가 공개되고 혁신이 발견되고 하는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AI가 대세가 된 지금 저희도 이에 발맞춰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은 이전의 툴들을 학습하기보다 앞으로 나올 AI가 적용된 툴들을 학습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도 가장 빠르게 우리의 생활을 향상시켜줄 도구에 대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평범한 사업가였습니다.